송정중학교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교육청이 폐교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송정중학교 지킴이 모임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이 송정중학교의 통폐합, 다시 말해 사실상 폐교를 진행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이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마곡제2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시의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 형태를 고발하고 불법적 형태에 관련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요청한다. 이런 가운데 지킴이 모임 측은 교육청이 폐교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중학교 폐교를 단순히 한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닌 교육당국 등의 적폐로 규정하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물론 감사 청구도 했지만 행정예고가 폐교로 결정이 되면 행정소송도 할 겁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기 전에는 절대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곡지구에 중학교를 하나 더 짓기 위해 강서구에 있는 학교 세 곳에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심하고 폐교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여럿 드러나고 있지만 교육청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